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다시 변동성이 낮아지고 별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광고 섹터에서 눈에 띄는 그런 상승률이 나타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날 급등한 데 이어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1% 내외의 그런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섹터 시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섹터 시세 흐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측에 존재하고 있는 광고 섹터에서 한 4% 가량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당 그 섹터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BAT, 즉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죠. 최근에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해당 토큰의 가격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CBOE, 즉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죠. 자, 거기에서 비트코인 선물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CBOE 글로벌 마켓 옵션 연구소 케빈 데이빗이 비트코인의 선물의 10월 평균 변동률이 역대 최저라면서 이는 바로 트레이더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낮은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투기가 점차 사라지는 그런 시그널이다 라면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고 건강한 신호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리플이죠. 자, 리플이 다양한 그런 호재거리로 지금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데 0.3.0 테스트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버전에서는 새로운 XRP 툴킷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유저들은 XRP 장부에 접근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도 있고 추가로 하드웨어 지각과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XRP 장부 트랜잭션에 또 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들이 실생활에 널리 쓰이는 가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저의 편의성을 고려한 그런 흐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바로 국내 이 ICO에 관한 그런 이슈입니다. 금감원이 블록체인 실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블록체인 기업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암호화폐 관계부처 TF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고 전일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TF는 이를 기반으로 ICO 관련 정책을 준비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ICO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싱코의 전략 리서치팀 이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